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30년 전으로 돌아간 토나펑. 자, 오늘은 바이트 펑킨이라고 보트 버전의 토나펑 한번 즐겨볼 거거든요.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여친 남친 바이트 펑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그때 들어온 30년 전 남친 그리고 여친. 아, 새로운 친구구만. 안녕. 야, 이러고 보니까 무슨 고전 게임 같다 이거. 아, 너 만나서 반갑네. 내 이름 패들바이트야. 그럼 팬을 만나게 돼서 기쁘네. 그래서 너 저거 여기 나가는 방법 좀 아니? 그렇게 빨리? 왜 이렇게 급해 친구? 왜? 나가기 전에 꼭 끌리고 가지. 고! 야, 이거 뭐 노래나 이거 디자인하는 것도 완전 싹 다 바뀌었네. 진짜 옛날 게임 같다 이렇게 보니까. 와, 이 친구 무빙이 좀 화려하구만. 그래, 이 랩 중독자 남친. 어? 하다하다 이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도 랩을 못 참네요. 얘 여친이는 완전 그냥 빨강이가 되어버렸고 남친은 그냥 진짜 허랭이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새로운 게임하는 것 같긴 하네. 다른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예. 배가 없네 너. 그래서 네 말은 뭐 경비원이 있다는데 그건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가는 방법이 있긴 해 남친아. 근데 나가려면 그 박스 바이트라는 애를 좀 뚫고 가야 되거든. 그래, 니들 이름은 전부 다 뒤에 바이트가 붙어있냐? 아, 그 전통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가기 전에 그래도 한 곡 더 땡기고 가긴 가야지. 오, 그래도 두 번째 곡이라고 템포 좀 더 올랐네요. 이게 본 실력이구만. 일단은 첫 번째 노래는 가볍게 몸풀기였고요. 두 번째 곡도 템포 올려서 갑니다. 근데 딱 보아하니까 아까 몇 명 더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애들. 아마 얘를 뚫고 나면은 다음 뭐 경비원이라고 해야 되나? 가드를 좀 뚫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을 전송합니다. 뭐야,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나? 인터넷이 끊겨서요. 위치가 바뀝니다. 아하! 응? 뭐야, 새로운 인물의 등장? 스케이트 파크에 온 걸 환영한다. 내 이름은 스케이트 바이트야. 어, 너 좀 유명한가 보네, 스케이터 보이. 반전에 나랑 한 판 또 붙어보고 가지. 스케이트 보이와의 배틀. 여기 이기면은 이제 마지막 보스 만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 약간 여친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 뭔가 좀 무섭지 않아요? 저 웃는 표정으로다가? 제가 뭔가 뭐 하나 터뜨릴 것 같은 느낌이야. 원래 보통 이렇게 아무리 랩하고 있어도 한마디 정도는 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스피커 위에 있어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웃으면서. 저 웃고 있는 얼굴이 더 무서워. 그래, 이거지. 뒷골목 1점 맞네. 좀 치는구만. 스케이트 보이랑 배틀하고 이겼고 남친과 여친 새로운 장소로 이동됩니다. 어머? 여긴 어디야? 우와! 오? 꼭징 마스터? 저놈은 좀 센 것 같다. 어째? 아, 제가 그 박스맨인가 그 걔인가 보구나? 뭐?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한테 외국인한테 배포 친절 따위는 없어. 슬슬 좀 빡이 치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보자. 후! 자, 이번엔 박스바이터와의 얘 깨부수면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정권 한번 찔러주고 막 어퍼컷 치고. 오, 어퍼컷에다가 잽잽잽 라이트. 오, 쟤는 그냥 주먹으로 이야기를 하는군요. 오케이, 좋았어. 쫄따구 두 명도 처리했으니 얘도 뭐 별거 아니죠. 바로 컷합니다. 와, 그래도 무빙 화려하네. 오, 치열한 접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밀리지 않아. You win.
You win. 오케이 이겼습니다. 예이. 뭐야? I play box play and 현실적인데요? 진짜 저거 안쪽으로 들어갔나 보네. Yeah, and I attached speed boots to the box play. 카드 게임을 하나 보네. 여기에 데미지 40을 더 발랐어? 어? 박스바이트 각성하나? 어? 어? 헤들바이트가 또 왜 왔어 갑자기? 노랭이 너 여기서 뭐하냐? 아 야야야 이런 매 우대 매치 놓칠 수 없지. 야 너 완전 쩔었다. 좀 볼 줄 아는 녀석이네 역시. 시끄러. 그냥 내 링에서 나가. 아아아아아아아아 신사답게 행동하라고. 왜 그래 한번 붙어봐. 자 파워판 복싱맨. 와 템포 빠릅니다 확실히. 하지만 어림도 없지. 랩과 답해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다 뚫어버릴 거야. 우후. 와 마지막 너무 빡세. Woo! You win. You win. 그렇지. Perfect. 퍼펙트했어. Oh yeah. 파리 젤라. 갑자기 잡혀가는데 남친? 여친은? 이렇게 평화롭죠? 그러니까 나 아까부터 저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수상했다니까 진짜. 너무 조용하잖아 조용해도. 자 일단은 박스 링장에서 이동돼 버렸는데요. 끌려왔어요. 어이! 아 나 임마! 아 바이트 프렌드 진정해. 너 너무 흥분했어. 어이 정체 모른 녀석.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잖아. 그게 너가 여기 지금 있는 이유야. 아직 한 곳 더 남았다고. 아! 저 복싱맨 잡으면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그냥 여기 지키는 가드일 뿐이야. 진짜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출구야. 그냥 직진해서 옷을 뽑고 나가면 돼. 어? 야 진짜 시시하네 너. 아 빨리 그 나머지 한국인은 내놔. 자 의문의 또 비트맨에게 예. 잡혀왔거든요. 와 얘는 뭐 이 세계 신 같은 느낌인가? 뭔가 화려한데? 오케이 얘만 잡으면 이제 진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2D보단 3D가 좋지. 현실 세계로 간다. 와 얘가 약간 보스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 얘만 잡아내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저 주먹 무빙 화려한 거 보소. 근데 여기 애들은 마이크 안 쓰고 죄다가 주먹으로 이야기하네. 저럴 거면 그냥 맞짱을 뜨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네들 입장에서. 저 화려한 주먹 냅두고 왜 랩배틀 하는 거야. 오! 뭐야! 모자 벗었더니 왜 귀요미가 튀어나왔네요. 오케이 정체를 드러냈구만 미스터리맨. 자자자 이제 나가는 건가? 오케이 이제 출구로 나가자. 집으로 간다이. 잘 있어라. 어? 이렇게 끝내는 건가? 후 잠깐만 신호가 또 끊겼. 와이파이 끊긴 거야 방금? 잠깐만 여친 역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와 역시 여친 이 모든 사건의 흑막인 건가? 어이 궁금해.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어우 야 좀 소름 돋아. 어우 무시야.